기쁜 날 어머니 다음으로 생각나는 이병헌의 또 다른 가족. 바로 소속사 식구들이다. 세 개 남았다며? 쓸었어, 양사다. 뭐 받은 거야? 저도 하나 받았어요. 네. 나이가 10대라는구나. 나이가 차인 것 같아요. 이병헌이 풋풋한 상들을 안고 온 후배들을 위해 축하 케이크를 준비했다. 올 한 해 BH 식구들이 너무 열심히 다들 잘해줘서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좋고 나는 뭐 거기에 일원으로서 너무 나도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1년 더 열심히 일해줬으면 좋겠고 다들 너무 고맙습니다. 자, 화이팅! 화이팅! 새해 복 많이 받아요. 새해 복 많이 받아요. 셋이 부러지, 셋이 부러지. 하나, 둘, 셋! 사실 병헌 선배님 때문에 회사를 BH로 옮겼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. 왜냐하면 정말 새로운 길을 걷고 계신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. 한국에서. 네. 그래서 본받고 싶은 선배님이고 또 제가 가야 할 길인 것도 같고요. 그 길이. 뿌듯하지만 또 한 번 어깨가 무거워진다. 이병헌의 새해 첫날은 그렇게 밝아오고 있었다.